신유철 화이팅! 그래, 옆으로 가봐. 부담이었어, 부담. 아니, 아니, 아니. 박인우. 박인우 화이팅! 전국 A조, 루이사 정직한 대회,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어느덧 점수가 3-2. 신유철 장재석 조대, 김민성, 송원준도. 아, 저기는, 전국 A조에서 거의 탑을 다루는 두 팀이죠. 네. 아, 역시 장재석 선수. 아, 지금 이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요번 대회는 풀리그로 다섯 팀이 나왔는데, 지금 이 두 팀이 거의 제일 우승 후보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지금 점수는 4-2입니다. 아, 김철 선수, 스매싱 좋고. 아, 저쪽 팀 수비가 좋아요. 아, 역시 저쪽이 좀 노련한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유철 장재석도, 지금 경기를 좀 운영을 좀 풀어야 될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더 군발을 해야 되는 빅터 송판전조. 아, 스매싱이, 전국의 저 스매싱들은 뭐, 말할 거 없겠지만, 이 팀들 정말 막 파워가. 아, 장재석 선수. 아, 구속을 노리는 샷. 아, 저거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생각합니다. 야. 아, 저 앞에 네트 불리는 붙이는 플레이. 대하선으로 끝까지 밀었고요. 스매싱. 앞에 잘라먹고 빵! 자, 재석이 형 화이팅! 아, 앞에서 잘 잘라먹었고요. 자, 신철 선수 잘 잡았습니다. 잘 잡았습니다. 아, 여기서 아, 네트 잘 붙였고요. 장재 선수 잘 떨어졌습니다. 공격 잡아먹었고요. 아, 네. 네, 좋았습니다. 자, 인상적인 그림이 나왔습니다. 장재 선수가 뒤에서 스매시 시키고, 신유철 선수가 앞에서 빨리, 한 템포 빨리 잡아먹는 플레이. 수학의 정석이 있다면, 여긴 배드민턴의 정석. 네. 자, 롱. 자,
단계 선수 이 롱이 아주 예술이죠. 그렇죠? 예. 예. 롱이 예. 국제법에서는 폴트가 되는 이 롱 서비스, 얍잡이 롱 서비스. 괜찮습니다. 아, 자, 화이팅해서 13대 10으로 자, 코트 전환합니다. 아, 공을 많이 안 띄우는 서로 양쪽 드라이브. 아, 네. 들어왔어요. 아, 공이 정말 받기 어려운 겨드랑이 사이즈. 예, 이게 5교샷인가죠? 5교샷? 아, 오드랑이, 오른쪽 겨드랑이 샷? 5교샷? 예. 이거 솔직히 맞기 어렵죠? 예, 손이, 예, 고기 오른쪽 겨드랑이로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예, 그거는 연구 웨이저도 받기 어려운 거죠? 아, 장수 잘 봤어요. 아, 스매싱이 세다 보니까 예, 드랍이 받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죠? 예. 네. 자, 그래도 우리 신수철 장재석 조는 자, 분명히 이거를 해결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 자, 잘 쳐들어있죠? 아, 스매싱. 아, 잘 커버 좋았어요. 아, 스매싱 가볍게 받았고요. 아! 아, 잘했습니다. 아, 스매싱 좋았죠? 잘 쳤습니다. 잘했습니다. 아, 예. 어, 장재석 선수, 대각선으로 들었고, 다시 대각선으로, 다시 스매싱! 잡았습니다! 다 잘 잡았습니다. 아, 숨 좋았죠? 아, 좋았습니다. 아, 그렇죠. 자, 아, 잡았습니다. 아! 공이 짧았지만, 바깥으로 나가는 샷 때문에, 자, 16대 13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 선수 뒤에 있는 TBK라는 게, 예, 무슨,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팀 빅터의 약자인 거예요. 예, 팀 빅터 코리아의 약자입니다. 예, 빅터 송판점에서 지금 스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저거를 입고 뛰어야 됩니다. 안 입고 뛰면은 돈을 물어야겠다. 돈이 없어가지고, 저걸 항상 입고 뜁니다. 잘 때도 저걸 입고 잔다고 하죠? 네, 맞아요. 아까 지하철 타고 올 때도, 아, 말하는 도중에, 14대 16이 됐습니다. 아까 지하철에서도 저걸 입고 왔죠? 네, 맞아요. 예. 저 입고 댕겨야지 저거 스푼에서 저기 위압감을 안 보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가지고 예, 이걸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아, 자, 아, 공 안 띄우고, 아! 드랍이 멋있진 않는데요. 저기서 때릴 것 같으니까 상대방이 움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드랍이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빠따가 장착이 돼야, 아, 기본적인 빠따가 장착이 돼야 이 드랍이 좀 잘 먹히는 것 같습니다. 아, 드랍. 아, 좋았죠. 수비. 아주 편안하게 하죠. 아, 신혜철 선수. 아, 잘 떨어졌죠. 자, 아웃이죠. 아! 아, 네, 나갔죠. 아, 좋았습니다. 어, 깔끔한 플레이. 아, 전국 A조 탑클래스 선수들의 이 경기를 보니까 아, 아주 랠리가 도민체전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필수 선수 저기서 크로스로 한번 꺾으려고 했는데 아, 안 되죠. 아, 저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 하던 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나의 히어로 강재석 신유철 다음에 나랑 전국 A조 대회 한번 나가주길 바라며 자 마지막 스매싱으로 신유철의 스매싱으로 25대 19로 신유철 장재석조가 승리했습니다. 자 A조 플리그 자, 세 번째 경기인데요. 아, 둘 다 2승을 하고 있어서 이 경기를 이기면은 거의 우승이 확실시 되는 경기입니다. 아, 저쪽 팀도 2승이고 이쪽 팀 둘 다 2승이어서 두 팀 다 이 경기가 거의 결승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전국 A조 거의 탑 클래스 간의 경기.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TBK 빅터 송판점 장재석 신수철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올려줬고요. 자, 낮게. 자, 백스매시 좋았습니다. 우와. 자, 좋았고요. 자, 낮았습니다. 자, 대각선 스매싱. 자, 여기서 대각선 스매싱이 나와서 자, 1대0으로 자, 경기, 자, 유리하게 이끌고 갑니다. 아, 자, 잡았죠? 아, 예. 공이 짧았지만,
스매싱 끝까지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이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서비스. 잘 잡았죠? 자. 자, 스매싱이 아주 좋은데. 자, 스매싱 잘 잡았어요. 아! 멘탈 잡고. 자, 스매시 잘 잡았고요. 자, 잘 잡았어요. 신준 선수 집중력 좋았어요. 자, 잘 떨어뜨렸고요. 그렇죠. 찬볼. 자, 스매시. 아, 네. 코스. 신준 선수가 요즘에 가운데로 때리는 걸 좋아합니다. 아, 그래서 상대방의 그립 전환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 저렇게 치고 있는데 아주 아, 영리한 플레이였습니다. 아까 배드민턴은 뭘로 친다 그랬죠? 발로 친다 했습니다. 아니죠. 손으로 치는 거죠. 예, 네, 체력이 좋을 때는 손으로 치는 겁니다. 손, 힘이 좋아서 치는 거니까. 자, 그럼 후반에 가겠습니다. 손수영은 여기서 스포 서비스를 넣고, 자, 앞에 앞볼을, 아, 자, 올렸습니다. 자, 아, 수비 지쳐. 아, 이제, 아, 저 투표자 아닌가요? 아, 아, 저 잡았어. 집중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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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틀었습니다. 오. 자, 잘했죠. 자, 수비 넣었어요. 강재석, 신혜철, 강재석, 아! 강재석, 살아있죠? 네. 살아있습니다. 네. 살아있죠. 자. 30대로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아, 네. 어, 상대팀은 제가 알기로는 20대로 알고 있는데, 아, 아 강희 선수 이제 30대에서 파트너가 20대여서 20대 A로 나왔죠. 네, 네. 어, 지금 몸무게가 아, 120에서 지금 30kg 빠져서 90kg 갑니다. 아, 네. 그래가지고 몸이 좀 빨라졌어요. 네. 아, 신준 선수 좋았죠. 제가 해설하다가 잠깐 없어질 수 있거든요. 저도 경기하러 가야 돼가지고. 네. 또 가서 압살당한 걸 건데. 아, 좀 무섭습니다, 지금. 해설하고 있는데도 지금 머리가 하얗습니다. 아, 네, 아쉽죠. 살짝 바깥으로 나갔죠. 괜찮아, 괜찮아. 아, 여유가 있다. 난 너네들도 잘 친다. 그런 마음 아니죠. 자, 잘 꺾었죠? 신유철 선수, 장기, 스매시, 장기석, 앞볼. 아, 커버 좋았죠? 커버 좋았죠? 자, 아. 네, 핸드볼 하셔가지고 아예 그냥 개념이 없는데. 네, 그런 게 맛있죠? 네. 내려왔죠. 신유철 선수 예측하고 스매싱. 자, 붙이고 들어갔습니다. 장기 선수. 아, 여동자 걸려가지고 스매싱 강한 스매시 안 나지만 스매싱! 장기석, 신유철, 장기석, 장기석! 신철 아 찬볼 아 수비가 야 전국 A조 잘 들었죠? 잘 들었어요. 아 근데 둘 다 수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